오늘은 사막에서 짧지만 강렬하게 10분 유산소 할게요. 저는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운동했는데 시원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엄살부리면 안 될 것 같죠? 자, 시작합니다. 엉덩이 뒤로 빼주면서 상체 낮춰줍니다. 허리는 펴시고요. 엉덩이에 무게가 딱 들어가게 자세 고정해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서 바닥 터치해주시고요. 팔은 원을 그리며 위로 시원하게 뻗어줍니다. 다리 하나를 뒤로 깊게 보내주시고요. 앞에 디딘 다리 엉덩이에 무게가 들어가게 자세를 고정해주세요. 그 상태로 앞으로 손을 시원하게 뻗으면서 펀치해줍니다. 복부에 힘주시고요. 22초 하고 다리 바꿔줍니다. 펀치할 때 다리에 반동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무릎 높이 올려서 하이니 4번 해준 후에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8번 띄워줍니다.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게 올리면서 파워워킹 하듯이 걸어주시면 돼요.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코어에 힘주시고요.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진행해봅니다. 옆으로 뛰지 않는 점핑책 하듯이 한 걸음을 크게 가주시고요. 돌아오면서 상체를 내려서 바닥을 손으로 터치해줍니다. 바닥 터치하실 때는 스쿼트 내려갈 때처럼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주면서 허리는 편 채로 내려갑니다. 복부에 힘을 잘 주셔야 가능한 동작이죠. 양손은 머리 옆에 두시고요. 한 발은 살짝 벌려서 옆으로 디뎌주세요. 무릎 올려서 크로스 크런치 해준 후에 발을 대각선 뒤로 깊게 보내서 바닥을 터치해주고 돌아옵니다. 코어에 힘을 잘 주시고 안 움직이게 고정된 다리에 무게를 잘 주시고 하셔야 균형이 잘 잡힐 거예요. Whisper in your mind.
진행할게요. 속도는 천천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크런치할 때와 다리를 뒤로 디뎌주실 때 절도 있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절도 있게 움직여야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고 숫자를 머리로 세면서 하시면 좋은데요. 크런치할 때 하나, 발 내리고 둘, 뒤로 디디면서 셋, 다리 다시 돌아와서 넷. 이렇게 숫자마다 동작이 고정된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동작이 절도 있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It's your revolution. Show off your flagship. Cause we are capable of more things. Stronger together. This is what we're made of. You took a closer look. And then you understood. You want this ballet. Watch it all go down. Turn the music up loud. A whisper in your mind. Two 머리 옆에 두시고요. 다리를 넉넉하게 벌려주시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갑니다. 올라옴과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올려주면서 옆구리를 크런치해주세요. 무릎과 골반이 동시에 접히면서 내려가도록 하고요. 코어와 허벅지, 엉덩이가 단단하게 잡힌 채로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Why should it not? When all you want is to be loved, is to be loved. Love ain't easy. You taught me that. . 높이 올리면서 줄넘기 할게요. 제자리에서 무릎만 올려주면서 하셔도 좋고요. 체력이 되시면은 저처럼 발끝으로 뛰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뛰면서 할 때는 머리로 하나 둘 하나 둘 박자를 세면서 해주시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게 방지가 될 거예요. 운동하시면서 힘이 빠질 때마다 내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You left behind, you left behind. Can someone help me to my love again? Cause all I want is to be loved, is to be loved. Can someone free me from all my doubts? Feels like a prison, I want out, now I want out. I don't understand why you hurt me.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na let me down. Can't understand, was it all worth it? You played me good just for a rush, just for a rush. 옆으로 셔플해서 두 걸음 사뿐하게 가시고요. 사이드 런지 하듯이 내려가서 바닥을 손으로 짚어줍니다. 다리는 되도록 넓게 벌려주시고요. 바닥에 손 짚을 때 펴고 있는 다리 안쪽이 쭉 늘어날 정도로 깊게 내려가 보세요.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배에 힘 잘 주고 진행합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발끝으로 서시면서 손을 위로 쭉 뻗어주시고 팔 내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며 손을 뒤로 뻗어줍니다. 배에 힘이 잘 들어가서 균형 잡기가 쉬우신 분들은 속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You said you wanna kiss me. I remember thinking is this really happening? Happening, happening. I never thought I'd meet someone so beautiful. I couldn't quite believe it, it was magical. Just kissing under street lights on our way back home. Our way back home. Our way back home. I said you can do what you want to with me. Yeah, I won't mind. As long as you stay with me, I'm alright. I wanna hold ya.
이번 루틴은 코어와 하체에 힘주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하시기 아주 좋은 유산소예요. 아직 근육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자세를 잡아가면서 하셔도 아주 좋고요. 운동 수행 능력이 우리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과정과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요. 같은 운동이라도 강도는 스스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가끔 체력을 푸시도 해보고요. 또 가끔은 집중하면서 천천히도 해보면서 운동의 재미를 찾아가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운동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